너무 예쁘다. 오늘은 고려산에 왔습니다. 저희는 강화여객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백련사 초입까지 이동을 했어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백련사 밑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한 강화도 고려산에 왔습니다. 초입에 저기 해우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기 들렸다 오시면 돼요. 고려산은 해발 436m로 고려 연기소문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곳 느티나무들은 크기가 정말 거대해요. 엄청 멋있습니다. 우와. 왼쪽에 백련사를 끼고 커다란 느티나무들을 지나서 등산로로 먼저 가볼게요. 절은 이따 하산하면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백련사에서 고려산 정상 진달래 군락지로 향하는 3km 정도의 고려산 대표 등산 코스입니다. 아마 진달래가 많이 지고 철쭉이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달래가 진 이후에도 철쭉으로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봄철 진달래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진달래 식생 보호를 위해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흙길을 이렇게 따라 올라오시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도로판에 표지판을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고려산 정상으로 가려면 이 도로를 따라가면 되나봐요.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네요. 전망대 들렸다 가볼게요. 눈앞에 보이는 곳이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진달래가 다 졌습니다. 4월 말에는 진달래를 볼 순 없네요. 너무 늦어버렸네요. 날이 선선하니 등산하기 좋은 날씨네요. 덥지도 않고. 도로를 따라오시면 여기 오련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이구, 물이 많이 없네.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있네요. 오련지를 지나 쭉 도로를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오시면 후토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치를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쯤이 북쪽이니까 날씨가 좋으면 북한도 보이겠는데요. 포토전에서 조금 더 올라오시면 대형 사진이 있습니다. 한창 예쁘게 진달래가 필 때는 이런 모습인가 봐요. 곳곳에 전망대가 많습니다. 전망대마다 보이는 뷰가 조금씩 달라요. 정상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등산로가 어디지? 숨차. 등산로 아님 고려산. 우리가 찾던 정상석은 이게 아닌데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표지판을 놓쳤나 봅니다. 등산객분에게 물어보니까 정상석은 저기 군락지 안에 있다고 하시네요. 저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크 계단을 따라서 진달래 군락지로 이동합니다. 우와, 예쁘다. 소화 색깔 봐. 전 늘 볼 때마다 진달래랑 철쭉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더라고요. 진달래는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에 만개하고 철쭉은 4월에 피기 시작해서 5월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또 꽃잎의 무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철쭉엔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지만 철쭉은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핀다고 해요. 진달래는 식용이 가능한 반면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저기 하얀색 철쭉이 있습니다. 철쭉의 색상이 진달래보다 좀 더 다양해요. 이렇게 데크길이 쭉 펼쳐집니다. 왼쪽엔 철쭉, 오른쪽엔 진달래가 피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졌지만요. 데크를 따라가다 보면 곧 정상석이 나와요. 저희가 졌던 정상석입니다. 고려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상석 뒤편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데크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할게요. 진달래는 다 지고 없었지만 철쭉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려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쁜 철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
오늘은 고려산에 다녀왔는데요. 진달래 군락지로 향하는 데크길이 잘 닦여있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하듯이 다녀오기 좋은 산입니다. 고려산은 정상에서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청무도와 교동도를 아우르는 서해바다의 화려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땅 건너 멀리 북녘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천년의 역사가 깃든 강화도 고려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남해 파령산에 갑니다. 화산을 마무리하기 전 백년사를 잠시 둘러보고 갈게요. 이 절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고려산을 답사하던 천축조사가 아까 보신 오련지에 오색 연꽃이 찬란히 피어있는 것을 보고 그 연꽃을 휘날려 그 꽃잎이 떨어진 곳마다 절을 세웠는데 바로 이곳이 그중 흰 꽃잎이 낙하한 곳입니다. 흩날리는 연꽃 따라 지어진 절 중에 하나인 백년사입니다. 초파일이 가까움을 알리는 오방색 연등입니다. 이곳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장소였다고 하네요. 백년사 은행나무입니다. 완전 만족해.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만 먹어.